자. 곱다. 곱다. 하이. 아까 예식이 형 텐션으로 해주세요. 하이. 양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석입니다. 아, 진짜 이런 기분이었구나. 이번에는 저희가 고마웠던 사람들을 위해 플라워박스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다들 누구를 위해 만들어보는 생각일까요? 저는 사랑하는 팬분들에게 팬분들을 생각하면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 이런 자리 막 또 여러 가지로 노력해주고 계시는 저희 회사 식구들을 위해서 사무실 한 켠에 딱 들을 수 있게. 네, 저도요. 약간 해바라기 하나만 빌려주세요. 네. 네, 해바라기를 하나 빌리면서 그러니까 무심한 듯 자연스럽게 한번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아니, 해바라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아, 예쁩니다. 좋아하는 고치요? 수국이요. 수국의 무슨 색깔을 좋아하십니까? 보라색이요.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아니요, 그냥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예전에 가족여행으로 제주도로 한번 갔었었는데 예쁘더라고요. 수국이 그렇게 예쁜지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손재주가 있다. 저는 좀 손재주가 없어요. 저는 아름다운 것에 대한 손은 똥손인 것 같고 가구를 조립하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저는 똥손이 아니라고 믿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똥손이라고 하더라고. 너 똥손이야. 그런가 봐.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 나는 뭘 잘할까? 신조어 퀴즈. 신조어 퀴즈 나 잘하는 것 같아. 이 카네이션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아, 예쁘다. 정말 예쁘지? 색깔이 어때? 그거 가짜 아니야? 이거 진짜예요. 그 쿠팡에 어느 날이라고 있습니다. 아, 어느 날 재밌게 봤어요. 저는 지금 그 디즈니 들어가시면 빅마우스라고 빅마우스 촬영 전에 어느 날도 아무래도 감옥 배경에 맞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눈을 크게 뜨고 봤죠.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음식 소품으로 항상 좋은 음식이 나오고 멋진 옷을 입혀주시고. 왜 첫 등장하실 때 옷 벗고 나오셨잖아요. 운동 얼마나 하시는 건지. 그 신을 위해서 참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멋진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처음 기타를 잡게 만든 노래가 아무래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혼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지내다가 김광석 씨의 혼자 남은 밤이라는 노래를 딱 듣고 그때 막 친구도 많이 없고 서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노래가 너무 가사가 와닿고 좋아서 하나 둘 시작. 어둠이 짙은 저녁 하늘 별빛 내 창에 부서지고 외로운 밤을 홀로 지샌 내 모습 하얀 별날을 비춰주네. 네. 오. 이야. 오래 기다린 게 팬분들께 한마디.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조금 조심스러워지고 잘하고 싶어지는 게 팬들을 대상으로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팬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만든다 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고 약간 집중도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데 많이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하고 늦어서 그렇습니다. 오이식 배우가 노래를 한 곡 해주기로 해서. 예? 네? 지금 그 노래. 기타 메고 오기로 했잖아요. 양경원 배우랑 오이식 배우가 아, 지금 섭외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항상 어떤 사명감이 있어요. 물론 팬분들은 제가 나와서 뭘 해도 이렇게 예쁘게 봐주시지만 항상 그 빈틈들을 좀 잘 채우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 자네들 혹시 노래 해볼 생각 없나? 그렇습니다. 다섯 글자로 예상 마세요. 그 인물에 대해서 저희가 예상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단 말이죠. 다 틀렸어요. 예상하지 않고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 다 나와. 현장에서 많이 의지가 됐고 더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다고. 맞아요.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고 사랑하고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이번 작품은요, 배산임수입니다. 오. 네. 야. 산을 형상화한 뒤에 큰 이파리와 이제 요 지금 요 곡선 보이시나요? 네. 이제 능선을 표현한 것이고 여기 이제 수. 오. 아. 이게 풍수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와. 좋은 기운을 드리고자 와. 만들어 왔습니다. 이래서 양경원. 산임수를 생각하면서 뽑아내는 그 콘텐츠에 진짜 양경원 없으면 어렵겠다. 배산임수 꽃꽂이. 아, 저는 사실 뭐 배산임수 같은 건 생각을 못했고 그냥 제 느낌대로 다 다른 꽃들이 경원이 형 꽃도 갖고 오고 종석이 꽃도 갖고 오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꽃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어울릴까 해서 옆에 놔뒀는데 이 안 어울릴 것 같은 것들이 어울리고 얘 때문에 얘가 더 진하고 예뻐 보이고 또 얘 때문에 얘가 더 이 하얀색이 더 돋보이는 것처럼 저희 회사도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서로에게 고마워할 수 있는 존재가 되자 이 작품 제목을 땡큐로 하겠습니다. 와, 진짜 부담스럽네. 저는 팬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바라기는 당신만을 기다립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색감을 이렇게 잘 짜서 예쁘게 팬들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뭐죠? 수줍네요. 제목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수줍네요.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이런 컨텐츠 촬영을 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배우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네,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